이한솔 박효준님. 저희 브이로그 2탄 시작했습니다. 제가 긴장이 떨어지고 좀 침울해 있었거든요. 사실이 김보야들 오늘 분위기 띄워주면서 저희 또 그 동기를 다시 불태웠습니다. 저희 동기 부여를 해줬습니다. 뭐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. 네. 오늘은 몇 팀이었죠? 15팀? 15팀이었죠? 그래요? 네. 제가 알기로 15팀인데 그 중에 많이 나왔네요. 제일 위에 있는 게 네. 저희 목표지 않을까. 네. 지금까지는 이제 삼고초리라고 들어갔죠. 네, 네, 세 번째 도전이니까. 그렇죠. 예. 네, 세 번째 도전에 대해 또 좋은 결과 가 있을 텐데. 오케이,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. 저라 마지막 기회다. 예. 네. 그 인생 살다가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 온다는데. 그렇죠, 맞습니다. 제가 두 번 날렸거든요. 이게 오늘입니다. 마지막입니다 오늘. 네, 여러분들 제가 김포야들의 그 버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. 반대 아닌가요? 면누르코 진짜 대회 나가기 겁나입니다. 저를 버린다는 것던데. 그럼 저 11월 입사를 세면 나가자. 무슨 대회? 안산 별명성대 20..며칠이요? 4일 아 그때 이 대회 있어요. 대회 있다고? 대회 있어. 누구랑 나갔는데? 그 있잖아요 그 종민님 그 스파이던가 뭔가 있잖아. 아 그 다음 주 가는 보세요. 그 자, 보세요 전주도 가는 저랑 뭐 도전을 하자 이래놓고선 보세요 바로 4배죠 우승 편하게 하고 좋았습니까? 저 버리고 막 이지혁 이랑 나오고 뭐가요? 저 버리고 자주 나가시던데 아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. 예 할 네, 말이 없네요. 아 저는 안 나갔어요. 근데 준혁이랑은 지방대회예요. 아 그 지방대회는 나랑 나기 좀 아니지 본인이 안 나가잖아요. 물어는 보면 나는 변두리님은 갈라.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. 근데 본인 뭐 비행한다 네 바빴습니다. 그런 핑계들 그때는 조금 바빴습니다. 네 아무튼 지금 뭐 김포야 아들님의 그 와이프가 지금 경기 하고 있어요. 응원 같이 하고. 저 경기 이따가 하니까 몸 풀고 알겠습니다. 오늘 좀 제가 열심히 뛸게요. 기회를 좀 주세요.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. 진짜 오늘 좀 각오를 하고 저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? 아 무슨 마지막 기회예요. 또 12월에 또 가요? 아 저 11월도 가능하다니까요. 24일날 나가 아 그거 안 된다고요. 이미 잡혀 있는 상태라서 진짜 와 언제나 뭐 진짜 아니 여러분 진짜로 왜요? 왜요? 속상하네 진짜 속상하네. 말했으면 내가 바로 그냥 종민님 부르고 나갔지 나는 나한테 물어봤어요. 내가 너한테 항상 물어보잖아. 아 제가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? 아니 그게 아니라 적어도 네. 내가 시험 나가지 많이 했으면은 네. 아 요철아 사실 이거 대회 방송에 나가기로 했는데 네. 내가 다 보류해놨거든? 아 근데 너 나갈 수 있냐? 저 좀 질척거리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. 쿨한 스타일 아 겁나 서운하네 진짜. 아니 준혁이는 솔직히 지방대회고 얘네 가끔 올라오는 거잖아. 그래갖고 나중에 또 내가 막 같이 대회 잡았는데 갑자기 이준혁이 나가자고 해서 막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럼 중에 나가야지. 9번 부터 이동하겠습니다. 남북 2030A 전동민, 이두현, 김준석, 김영아님 9번 부터로 지금 오세요. 전동민, 이두현, 김준석, 김영아님 9번
남북 20시 김태현, 김덕영님 12번부터 오세요. 12번. 자, 저희 김포의 아들과 첫 경기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고 다른 의미로 힘들었다. 아, 그 랠리가 맞아요.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. 우리 이제 컨디션이 좀 저도 아 이게 뭐 긴장도 많이 되고 저는 근데 예고노랑 나갈 때가 긴장이 제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처음 에이즈 나갔을 때부터 우상이었던 친구여가지고 못해가지고 우상과 싸움 나간다 못해가지고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아, 그런 것 같은데 네. 아까 제가 공 쳤는데 내 커트가 네트를 네트 닿지도 않았습니다. 그때 아 오늘 건너가 많이 힘들겠구나.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. 아 네. 서비스가 안 들어가요 이게. 근데 아... 공이 딱딱하지 않아? 이게 탄성이 없냐 공에? 아, 제가 좋아하는 공이긴 한데 아, 그래? 올려도 편하게 올릴 수 있을 좋긴 한데 근데 뭔가 서비스가 안 들어가니까 게임이 잘 안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 지금 김포 장기동인가요? 네 그쪽에 있습니다. 네 본인이 한번 소개하시죠. 저희가 이제 김포의 아들이기 때문에 김포에서 레슨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레슨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마 오픈은 정식 오픈은 11월 1일부터 할 것 같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이제 본인 레슨을 하다 보니까 레슨 수가 레슨이 많죠 지금 거의 꽉 찼죠 새벽 레슨 하는데도. 감사하게도 잘 네. 찾아주셔서 네. 열심히 네.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김포의 아들이 지금 되게 주가가 좋아요. 높아요. 그래서 밴드컵 덕분이죠 이게. 아니죠 아니죠. 윈터 트리 덕분이죠 네. 이게. 아니, 아니죠. 예. 네. 그래도 그 지금 딱 좋을 때니까 그래서 좋은 시기에 또 시작을 한 것 같고 여러분들 김포 사시는 분 그리고 김포 그 일산 그쪽이 차가 안 막혀요. 맞아요 이리 맞아요, 오면. 맞아요. 저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. 김포 그렇게 안 멀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야간 운동 한번 하기 그리고 맞습니다. 주일에 아카데미 하기. 그렇죠 그렇죠. 나쁘지 않다. 제가 또 아카데미 직접 할 거거든요. 네, 그리고 예건우 우리 그 저기 뭐냐 김포의 아들이죠? 김포의 아, 예건우네. 김포의 아들의 그 와이프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얼마 전에 봤을 때보다 제가 한 몇 달 사이에 엄청 늘었어요. 아까 게임 보셨죠? 진짜 솔직히 잘해요. 그렇습니까?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만족 안 할지 몰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잡혀 있다 뭔가 가다가 잡혀 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더 저는. 네.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.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. 더 열심히 알려드리고 본인이 또 그리고 본인이 또 내일 탑을 찍었기 때문에 동호인을 가르칠 때 무조건 이 사람을 거의 최고로 만든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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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.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 김포 장기동 그리고 또 뭐 소모임에서 뭐 운영하시는 분들 대한 문의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체육관 세핑이에요 완전 이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벽도 초록색 눈 피곤하지 않게. 맞습니다. 눈 잘 보이고. 맞습니다. 바닥 최신 시설. 제일 좋은 걸로. 제일 좋은 걸로. 그렇습니다. 돈 많이 들었어요?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네, 지금 몇억 들었죠? 제가 네?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을게요. 몇 억이요? 근데 몇 억이 들었죠? 솔직히. 억대잖아. 거의 그렇죠. 억대잖아요. 그렇죠. 체육관 보통 억대에 잘 안 들어요. 근데 본인이 욕심이 난 거야. 더 좋은 시설. 그렇죠. 그죠?
어떻게 하면 경기력이 잘 나올까? 그렇죠, 그렇죠. 어떻게 하면 운동하는 그렇죠. 사람들이 그렇죠, 좀 그렇죠. 재미를 느낄까? 그렇죠, 네. 맞습니다. 너무 아우 바람직하네요. 예. 네. 저 뭐 한 하루 써주십니까? 아니 오셔서 일하셔야죠. 아 그래요? 오셔서 일하셔야죠. 아 예, 저도 노동자로 저도. 예. 예. 와서 예. 제가 또 좋은 거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조만간 또 12월에 민턴즈 촬영을 해요. 맞습니다. 네. 체육관 이름 뭐죠? 저희 메이크 민턴으로. 메이크 민턴? 메이크라케 그건가요 혹시? 저희 누나가 또 크기 하기 때문에 네. 저희 누나랑 또 이제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생각해서 제가 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누나가 혹시 좀 뭐 선물 지원 좀 해주나요?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네. 봐서 아, 했으면 네.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거 그때 말한 거예요. 네. 꼭 님, 해주시기 바랍니다. 꼭 해주시죠. 네. 저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? 안 해주면은 저 좀 네. 삐질 수 있어요 진짜. 네. 진짜예요 이거 근데. 네. 알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저희 또 경기 남았으니까 경기로 가겠습니다. 네. 네 이제 다음 게임 들어갑니다. 준결승 거의 3시간 만에 두 번째 게임 A조. 와 너무 칩니다. 잠도 자고 밥도 까먹고 곰줄고 왔습니다. 뭐 할 건 해야죠. 아 피곤하네. 하고 올게요. 4쿼터 36번 경기 11쿼터로 지금 오세요. 이준영, 김보영.
연태영님 어디 계세요? 남보 55 승비 김태영, 연태영 김재준비. 이한솔 학교수님. 3수 만에 3수? 아까 3수 만에 저희 결승 올라갔습니다. 자, 솔직히 뭐 우승하면 좋겠지만은 저희 나이 먹고 이렇게 너도 운동 쉬었고 맞습니다.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고 아 뭐 하는 소리야. 진짜 또 20대 또 중장학 나가고 잘하는 친구들이랑 했는데 뭐 실력 때문에 이겼다보다는 뭐 그렇지만. 우리는 제가 하도 지다 보니까 마음 편해진 것 같고 그 친구들은 변두리랑 몰빵 하다가 좀 뭐 제가 수비감을 좀 해가지고 저 너무 나와서 저한테 오더라고 공이 막 네. 저한테 막 와가지고 제가 저기서 못 찾았어요. 아. 너무 잘하셔가지고 결승도 그래도 뭐 친구랑 또 결승 가니까 좋고 예. 네. 우리 누구 나요? 권태훈가요? 그렇습니다. 예, 네, 또 아무튼 준자강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권태훈 선수랑 그렇죠. 또 하는데 뭐 예고는 믿고 해야죠. 뭐 제가 뭐 누구 믿겠습니까? 예. 네. 저는 변두리 누나 믿고 있는데 세부 넣고 네. 앞에 숨어 있겠습니다. 아, 그래 재밌네요. 20대들이 네. 하시니까. 네. 그 경민이가 말한 중간골 처리가 오늘 좀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네. 잘했어요. 네. 빨리 치고. 20대 안 치고. 20대 분들이 계속 저를 중간골 잘 걸었는데 우리가 안 밀리고 계속 공격을 유지하니까 살아야 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잘 됐어요. 네. 다음 경기 이겨가지고. 네. 지금 좋은 결과로. 뭐 좋습니다.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. 네. 파이팅. 메이크 라켓 민턴? 아니 뭐야 왔어? 민턴 메이크 민턴? 네. 메이크 민턴 화이팅! 화이팅! 변두리 화이팅! 누님 좀 도와주세요 강호 좀 도와주세요. 나이스 좋아 만들어 Oh!
비행기가 또 이게 건조하네. 아쉬웠다. 미안해. 아니 뭐 너 다 했어. 너 했고. 책이 떨어져가지고 전이 아빠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내가. 아. 내가 계속 엉덩이 빠져. 내가 동을 못 누르니까. 아 마지막에 하치고 한 번 더 잡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. 아. 아니, 너무 빨리 왔어 공이. 나도 칠까 말까 고민했는데. 아. 아니 내가 원래 내 거야 이거. 오른쪽에 딱 들고 있으면 끝나는데. 잘 치더라. 아, 이게 너무 내가 잘 들어간 거야. 이 드라이브에서. 이거 무조건 대학생 드라이브 다니는데 갑자기. 순간 움켜놨네. 아. 근데 안 되는 날이었던 게 우리가 심판도 그랬고 공도 계속 돌고. 근데 이번에 공 안 좋았지. 안 좋았지. 아. 안 나가 팍 퍼졌어. 그때 이게 계속 내가 누가 롱서버스 내가 피했잖아. 그때도 진짜 엄청 세게 나갔는데 확 죽더라고. 공이 확 죽어갖고 이것도 2인가 싶었는데 내가 딱 피했거든. 그래도 뭐 20대 A조에서 나이 32 먹고 또 젊은 친구들 또 준자강 또 계속 지금 활약하는 친구들하고 뭐 우리가 거의 승리를 다 잡았던 그 시간이 있었잖아. 한 그렇죠. 잠깐이지만. 근데 이게 잡히는구나. 네. 라켓 받아가라. 뭐 저 라켓 주나 봅니다. 라켓 말고 네. 딴 거. 아 그래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형님. 감사합니다. 네 저희 준우승 가방입니다. 갑진 20대 이죠 준우승. 네. 단체 다 있어. 뭐 저는 되게 값지다고 생각하고요. 이거는 한 번 더 우승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준우승이 아쉬운 게 아니라 또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우 마지막 멘트 한번 하시죠. 다음에는 우리 철 씨랑 우승하는 모습 보여줄게요. 네.
이게 지금 우승해버리면 그렇죠. 우리가 그 목표 끝나버리니까 그렇죠, 그렇죠. 한 번 더 이렇게 좀 애간장 태우고 아 그렇죠 그렇죠, 그렇죠. 예. 아 김포야들이 김포 장계동에서 메이크민턴 체육관 오픈하니까 김포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권에 있어도 소매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예고노가 지금 전국 A조 지금 최다 우승자 저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알죠 자 레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슨 등록 항상 마감되니까 좀 일찍 찾아주시고 그 댓글 한번 써주세요 아 뭐 이게 전화번호 이런 거 한번 네, 장소랑 이런 거 한번 적어주시고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다 됐어? 이거 그래. 아니야 가자 나중에 주고 드릴게요 아이고야 아 레슨 회원 있으면 주세요 나 필요가 없어 나는 나 진짜 아 그래도 너 나중에 더 좋은 거 와이프 줘 또 줄게 아니 어차피 이제 우리도 받아갖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이거는 아, 그냥 이것도... 이거는 그냥 참가품이니까 이거 주고 아 내가 라켓 좋은 거 넌 말고 은혜씨 책임